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추상 클래스와 메서드에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추상이다, 앱스트랙트다. 추상의 반대말은 뭘까요?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UML 다이어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애니멀이라는 동물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펠라인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히포라는 클래스가 있고, 캐나인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화살표가 상속관계에서 화살표가 좀 바뀌었죠. 이건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이 됐을 때 여러분들 보니까 라이언 클래스다. 그럼 사자가 실제 존재하잖아요. 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 구상이라고. 이 사자, 호랑이, 고양이, 개, 늑대, 하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동물 하면은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동물을 갖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 없지 않습니까? 동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 그려라 하는데 고양이를 그렸다. 그럼 고양이지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양이는 동물이다. 근데 동물은 고양이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동물을 그리기라고 해도 고양이 그리면 안 되죠. 동물은 고양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상적이다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자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루에 프로그램 코드 자바 코딩 프로그램을 하나씩 짜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프로그램 자바 코드 하나를 짜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루에 프로그램 자바 코드를 하나 짜라는 건 아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하나로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 정직해라. 이 말은 추상적인 거예요. 정직한 것이 거짓말을 안 하는 거면 안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인가?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추상적인 것의 의미를 얘기 저기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그게 바로 추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한번 좀더 보겠습니다. 자, 이 울프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A 울프라는 이와 같이 리모컨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객체를 하나 만들죠. 그럼 이 늑대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요건 보겠어요. 요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던 거, 요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죠? 요것은 이제 우리가 스택하고 힙이 있었을 때 객체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힙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힙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힙 안에 객체가 존재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애니멀이다, 동물이다. 동물은 근데 이거 어히포라고 해가지고서 리모컨을 동물 리모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포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동물 리모컨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마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애니멀을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하마 안에는 애니멀 요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리모컨은 뭐만 가리키냐면 얘만 가리키는 거예요. 상속받은 거. 요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전체를 가리키도록 하려면은 이 히포를 캐스팅을 한다고 그랬죠. 뭘로? 히포로 이렇게 다운 캐스팅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였죠. 히포로 이렇게 다운 캐스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음에
애니멀을 애니메이라는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그뉴 애니멀. 야, 이거 애니멀 개키를 어떻게 만들어? 없는데 이거 못 만들어요. 이건 에라입니다, 에라.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동물을 막 동물 객체를 만들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상속을 해가지고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뭐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애니멀 객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겨 아니잖아요. 애니멀 객체는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추상 이라고 클래스라고 한다 이거예요.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 없고 상속을 해줘가지고서 세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추상 클래스는 어떻게 됐느냐? 추상 클래스란 뭐냐? 한번 정의를 해보죠.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 객체를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죠. 방금 말한 것 같이 반드시 상속을 해야 된다. 확장을 한다. 우리가 확장을 상속했을 때 키워드가 뭐죠? extend였죠. 확장하다. 상속한다는 것은 확장한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추상 유형을 참조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당연히 여기 이 얘기죠. 사람은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캐스팅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운캐스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형성이 있다. 다형적인 인자나 리턴 유형, 배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이게 자기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형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circle, square, circle, 그 다음에 triangle, 아메바. 이세 가지, 네 가지가 있었죠. 이 위에 것을 쉐이프를 추상적으로 선언을 하면은 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는 이 앞에다가 클래스 키워드 앞에다가 abstract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abstract. 그러면 이거 canine, 객과. canine을 객과라고 그래요. 객과. 이 객과라는 클래스는 애니멀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가지고 또 추상 클래스가 만든 거죠. 애니멀도 추상 클래스. 캐나인도 추상 클래스. 그러면은 이 캐나인은 객체를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상속해가지고 개나 늑대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추상 클래스 안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메서드나 또는 추상 메서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추상 메서드는 아직 말안 했는데 뒤에 나와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코드를 보죠. 이 애니멀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가지고 캐나인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추상 클래스 안에는 롬, 이 롬이라는 메서드는 롱 거리는 메서드죠. 그러면 여기서 메이크 캐나인 해가지고서 객과를 만들었다 해가지고서 메서드가 고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캐나인은 시다. 이게 이제 리모컨, 객과 리모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뉴 캐나인, 요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요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갖다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리모컨이 있으면은 여기 리모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리모컨이 있으면은 이 리모컨 C는 캐나인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지칭하는 리모컨이라 이 말이죠. 개다. 개를 만들었다. 이 개를 만들었어요. 이개 안에는 누가 뭐가 들어가냐면 애니멀이 캐나인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애니멀이 들어가 있고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C는 이 리모컨은 뭘 가리키냐면은 여기에서는 개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오케이, 개. C는 개. 개를 가리키
걔는 걔를 가르친 게 아니라 개 개체에 있는 캐나인을 가르친다는 거죠.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이건 도구, 여기는 도구 영역 여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칠하면 여러분 이해 됐죠? 이거 많이 설명했으니까 여기는 도구의 도구. 여기 좀 길게 칠하는 것은 형광펜을 가지고서 해야 되겠죠. 요건 개의 영역입니다. 요것은 개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캐나인 객과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애니멀 영역이고, 요 가운데에는 에브젝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캐나인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뉴 캐나인은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객과라는 객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에러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뭔 말인지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상적인 클래스가 있고 일반적인 클래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클래스 우리가 콘크리트 또는 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이다. 그래서 여기 뭐 사자, 호랑이, 고양이, 하마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추상 클래스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이 컴포넌트는 추상 클래스이고, 여기 안에 버튼이나 라벨, 콤보 박스, 스크롤 페인, 리스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콘크리트 구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이 아까도 말했는데, 추상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추상 메서드가 있습니다. 추상 메서드는 뭐냐? 어떻게 만드냐? 몸통이 없는 메서드. 메서드에서 몸통은 뭐죠? 몸통은 우리가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몸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언을 하고서 이렇게 중괄호 안에 이거 안에 여기가 들어가 있는 코드를 우리가 몸통이라는데, 메서드에서 이 몸통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언은 어떻게 하느냐? 선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퍼블릭하고 이 보이드 이트 이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 앞에다 abstract란 말입니다. 이거 뭐 그럼 몸통이 없어요. 이 몸통이 여기 다음에 세미콜론 앞에 없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없이 바로 세미콜론이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추상 메서드라 한다 이 말입니다. 추상 메서드를 만들 때는 반드시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추상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추상 클래스 안에 반드시 추상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에는 추상 메서드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질문을 갖다가 한번 해보죠. 선생님, 네. 추상 클래스는 하이 클래스에서 상속해서 쓸 공통적인 코드를 집어넣기 위해 있는 거라고 볼수 있지만, 추상 메서드는 왜 필요한 거예요? 진짜 좋은 질문이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나오죠. 그래서 답변을 하면 추상 클래스에서 하이 클래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메서드 코드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 추상 메서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메서드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똑같지가 않대. 밑에서 다 똑같지 않을 경우에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클이나 스퀘어나 트라이앵글을 회전시켰을 때 이것들은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데 아메바는 회전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버라이드 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여기서 추상으로 선언해가지고 밑에서 상속한 사람들이 회전하는 것을 각각의 구현해가지고 쓰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두벌 일이 아니죠. 훨씬 더 쉽잖아요. Understand? 예. 하이 클래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련의 메서드를 정의하기 위해서 추상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막 그러면 이걸 갖다 하지 말고 그러면 저 상속을 하지 말고 그냥 해놓지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클이나 스퀘어나 트라이앵글이나 아메바의 모든 기능이 회전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명시하고자 할 때에는 일관성 있게 회전하고 사운드 플레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 할 때는 이걸 갖다 추상으로 정해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규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통일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예. 스퀘어, 서클, 트라이앵글, 아메바. 이 모양에서 어떤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플레이하고 사운드를 할수 있는, 로테이트를 할수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형성,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는 다형성을 활용하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하는 모든 하이 클래스 유형에는 이 메서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 또그 추상 클래스하고 추상 메서드가 어떻게 다른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꼭좀 합니다. 지금 뭐 기말고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반드시 기억할 중요한 점이 뭔가요? 추상 메서드는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가지고서 구현해야 된다. 우리가 상속 관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상 클래스에서 모든 추상 클래스 메서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클립스를 쓸 때에는 이것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항상 해야 되니까 이클립스가 그만큼 인텔리전트화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추상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와 구상 메서드가 모두 들어갈 수 있지만 구상 메서드에는 추상 메서드가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추상 클래스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서드 서명과 리턴형이 똑같은 추상 메서드가 아닌 메서드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스타일이 다르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교과서 예제가 있어요. 추상 클래스가 뭐가 있냐면 캘큘레이터라는 추상 클래스. 계산기죠. 계산기는 더하기, 빼기, 평균 기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추상 메서드를 세 개를 갖다 만들어 놨어요. 추상 클래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추상 메서드가 아닌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세 개는 자동적으로 오버라이딩 해가지고서 굿 캘큐레이터 클래스를 만들 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 건가? 한번 코드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봐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시간을 좀 절약하기 이외 가지고서 일단은 캘큐레이터의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캘큐레이터의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서 굿 캘큐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굿 캘큐레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짜자잔 클래스 해 가지고서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굿 캘.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여기에 우리가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브라우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캘큘레이터를 상속받잖아요. 캘큘레이터를 상속받기 때문에 CLCURATOR 여기에 상속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고 메인 메서드도 필요하죠. 메인 메서드 우리 교과서 294쪽입니다. 그래서 피니쉬를 누르겠습니다. 쫙 피니쉬를 누르니까 지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가지고서 이게 세 개를 다 만들어놔 버리잖아요. 아이, 다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더하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리턴 a 플러스 b만 해주면 되겠죠. a 플러스 b 다 만들어 놨겠죠. 빼기는 뭐겠어요? 여기 리턴 a 마이너스 b겠죠. 에버리지는 다르겠죠. 두 개를 더해가지고서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럼 포문을 쓸 수도 있지만은 뭐 쉬우니까 a 어레이를 어레이네요. 오우 예 어레이네요. 어레이니까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이건 리턴 제로 아니고 자 어레이니까 제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더블 썸은 제로 이렇게 하고 포문을 써야 되겠죠? 포 이터레이트 오버 어레이 해가지고서 이렇게 길이를 해가지고서 썸은 썸 더하기 a의 i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더하기를 했으니까 썸에다가 뭘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a.length를 나눠줘 개수를 나눠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굿 캐릭터의 리모컨 C는 뉴 굿 캐릭터 캘큘레이터 캐릭터가 아니라 캘큘레이터 이렇게 하고 시스 아웃 이렇게 해서 C점 애드 애드 2, 3 이렇게 하고 시스 아웃 C점 빼기 서브스트랙트 서브스트랙트는 2, 3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네요. 시스 아웃 시점 에버리지 또 역시 에버리지는 여기에서 보면은 배열을 갖다가 이제 변수로 줘야 되잖아요.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인테저 어레이 뭐 템프는 해가지고서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서 바로 하니까 2, 3, 뭐4 이게 네 개를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템프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되겠죠. 자, 그럼 다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 실행을 하니까 오, 마이너스 1, 3.0 퍼펙트 하게 됐네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상 클래스하고 추상 메서드를 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말고사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좀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